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이 다섯 번째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 패턴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원래는 일반 문법 책에서 이 정관사를 다룰 때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가 그런데 이제 대체로 신체 접촉 동사예요. 예, 신체에 어떤 이 접촉이 일어나게끔 하는 신체 접촉 동사라는 거. 신체 접촉 동사가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사람 목적어가 나옵니다.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정관사인 더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신체 부위가 그쵸? 신체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요거 이 전치 이 아니 이 정관사 그쵸?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이제 시험에서 뭐 공무원이나 편입이나 이런 데서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치사를 올바르게 썼는가 그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체 접촉 동사들이 대체로 이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캐치 유형에 그쵸? 캐치 유형의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붙잡다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seize가 있겠죠. seize 그쵸? 그리고 또 take 같은 거 take 그리고 홀드죠. 홀드. 이거 다 붙잡다잖아요. 그죠? 붙잡다. 그리고 이 grasp라고 이것도 붙잡다, 파악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잡아당기다의 풀도 있죠. 자, 이러한 이 붙잡다와 같은 이 캐치 유형의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를 뭘 쓰냐면 주로 전치사를 by를 씁니다. by. by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더를 쓰고 신체 부위가 나와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바로 스트라이크 유형이에요. 여러분, 스트라이크는 아까 캐치는 잡다였죠? 예, 스트라이크는 뭐예요? 때리다죠, 때리다. 그래서 때리다가 뭐가 있습니까? 힛이 있죠, 힛.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팻. 예, 여러분, 팻은 이거는 좀 토닥거리는 느낌이죠? 토닥거리거나 쓰다듬는 거. 자, 그리고 탭이 있죠, 탭. 예, 탭 같은 경우도 톡톡 두드리다, 이것도 치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터치가 있죠, 터치. 예, 터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키스가 있습니다, 키스. 키스도 이 스트라이크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얘도 입술로 다른 사람의 입술을 치는 거죠. 예, 그래서 키스도 스트라이크 유형이고. 그리고 스팽크가 있죠, 스팽크. 여러분, 이 스팽크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이 엉덩이 부분을 찰싹찰싹 때리는 거, 그게 바로 스팽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제 스맥이 있죠, 스맥. 이거는 스맥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자, 요러한 것들, 그쵸? 요러한 스트라이크 유형의 이 신체 접촉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뭐를 쓸까요? 예, on을 씁니다. on 다음에 더를 쓰고, 그리고 신체 부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유형은, 이룩 유형이 있어요, 룩. 예. 여러분, 이 룩은 신체 접촉이 아닌 것 같죠? 왜냐면은, 룩은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눈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뭐가 있냐면은, 예, 게이즈가 있죠, 게이즈. 응시하다, 그죠? 응시하다 또 뭐가 있어요? 스테어. 자,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그룩 유형의 신체 접촉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뭘 쓸까요? 전치사를? 예, in을 씁니다. in을 쓰고 in the 신체 부위를 쓴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유형, 캐치와 스트라이크와 룩 유형. 그쵸? 붙잡고 때리고 그리고 보는 거. 보는 것도 시선으로 때리는 거죠. 예, 시선으로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초적인 문장을 먼저 보시면, 자, someone 누군가가 pet 이 뭐라 그랬어요? 예, 쓰다듬고 토닥거리는 거잖아요.
나를 쓰다듬고 토닥거리는 나의 어딜? On the shoulder, 어깨죠? 어깨 위를.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on을 쓴 거죠. on을, 그쵸? 예.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자, struck이에요. struck은 strike의 과거형이죠? 예. 자, 나를 때렸는데, 어딜 때렸어요? 어딜 때렸죠? on the head죠? 예,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그래서 전치사 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strike 유형이죠, 둘 다. 패시랑 struck은요. 그래서 내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and ran away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he caught. 그죠? 캐치의 과거형이죠? 예, 캐치의 과거형. 이거는 뭘 씁니까? 전치사. 예, 바로 by를 쓴다는 거, 그죠? 캐치 유형. catch, seize, take hold, grasp, pull. 우리 다 아까 했었죠? 예, 그녀가 그의 어딜 잡았어? 어딜 잡았습니까? 칼라를 잡았죠. 그쵸? 칼라. 와이셔츠에 보면 칼라 있죠? 예, 그걸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디가 stare. 이거는 응시하다죠? 예, 노려보는 시선으로 때리는 거죠? 자, 나를 갖다가 노려봤죠? 나의 어디를 노려봤습니까? 예, 바로 in을 쓰는 거죠. in the face. 얼굴을, 내 얼굴을 노려보았어요. 자, 그리고 웃었죠. and smile. 그죠? 자, 그 다음에 I kissed예요. 자,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죠? 키스는 입술로 때리는 거죠? 예, 입술로 때리는 거라서 이렇게 on을 씁니다. 그죠? 예, 나는 그 눈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입술에다가 키스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입술을 때리는 거, 그게 바로 키스입니다. 그 다음에 탐이 풀, 이건 잡아당기는 거죠. 예, 캐치 유형이죠. 그녀의 어디를 잡아당겼어요? 예, 바로 바이죠. 바이 더 슬리브, 소매죠. 옷 소매를 잡아당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삭였죠, 무언가를. 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또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spanked죠. 예, 나는 spank가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의 엉덩이를 때렸죠. 아니, 그의 그 어디를 때렸어요? 여기 보니까 등짝을 때렸네, 그죠? 등짝을 때렸네요. 물론 엉덩이를 때릴 수도 있고, 예, 뭔가 이렇게 찰싹 때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체 부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로 엉덩이를 때릴 때이 스팽크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얘가 스트라이크 유형이니까 전치사 on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8번은요, 여러분, 이 8번이랑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이 10번 같은 경우, 그쵸? 예, 요런 거를 좀 예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척. 예, 이 척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가볍게 치다의 의미가 있어요. 가볍게 치다. 이 원래 척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던지다의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던지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뭇을 그만두다의 뜻이 있어요. 뭐뭇을 그만두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런 식으로 쓰인 건데, 척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under the chin. 친이 턱이죠. under the chin. 그러면은 이게 누구누구의 턱 밑을, 이게 장난으로 가볍게 치다의 뜻이에요. 그쵸? 자, 치다의 느낌이니까, 이게 치다의 느낌이니까, 이 K를 써야 되는데, H를 써버렸네. 예. 치다의 느낌이니까, 스트라이크 유형 같잖아요. 그죠? 스트라이크 유형은 아까 전에 뭘 썼어요? somebody 다음에 전치사 on을 썼죠. 그리고 on the 신체 부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on을 써야 될것 같은데 뭘 썼다? under를 썼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요거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그 아이의 턱 밑을, 그쵸? 예, 장난으로 막 가볍게 이렇게 쳤단 얘기입니다. 8번은 예외적으로, 척이라는 동사가 왠지 치다라는 느낌이어서 스트라이크 유형의 동사여서 on을 쓸것 같지만 on을 안 쓰고 under를 쓴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커다란 돌이 hit 쳤어요. 스트라이크 유형이죠? 전치사 뭐가 나옵니까?
on이 나오는 거죠. on이. 그쵸. 그래서 그의 다리를 쳤고 그가 넘어졌죠. 자, 그 다음에 have a pain in the knee죠. 그쵸? 예, 이거는 여러분 그냥 표현처럼,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a pain, 그리고 in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면 뭐 머리가 아플 때는 the head가 나오겠고, 귀가 아플 때는 the ear 이런 게 나오겠고, 가슴이 아플 때는 the chest 이런 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뭐뭇의 통증을 느끼다, 그쵸? 뭐뭇이 아프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예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kiss라는 동사가요, 아까처럼 사람이 나오고 전치사 on the 신체 부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어디에 kiss하다 할 때 그녀의 볼에 뽀뽀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뽀뽀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예.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급 문장을 보시면은, 자, the Applemans죠. 예, Applemans가 뭐예요? 사과 남자? 예, 뭐 사과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과 장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장수의 이 face가, 얼굴이, 자, took on이에요. 여러분, took on 같은 경우는 take on이죠. 이 take on이 무슨 뜻일까요? take on이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특질을 띠다의 뜻이 있습니다. 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이 사과 장수의 얼굴이 a deeper crimson. crimson 하게 되면 무슨 색이에요? 진홍색이죠. 진홍색. 아주 진한, 깊은 그러한 진한 진홍색을 띄었어요. 자, 그리고 grasp죠. 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캐치 유형이었죠. 예, 캐치 유형이니까 사람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바위가 나오죠. 바위가, 그죠? 바위 더 신체 부위가 나오죠. 바위 더 arm, 내 팔을 예, 잡았죠. 자, 그리고 그는 looked straight into예요. 아주 똑바로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pronounced죠. pronounced는 뭔가를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표명하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뭘 표현했습니까? solemn. solemn은 이제 근엄한, 그쵸? 근엄한, 그리고 엄숙한. 엄숙한 경고죠. warning, 경고를 예, 선언했다, 표현했다.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the day예요. 어떤 날이죠? 어떤 날입니까? 예, I was to go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I was go to school이에요. 내가 학교에 가야 했었더니죠. 예, be2형법이죠. 예, be2형법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중에서 내가 가야만 했다. 아, 의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의무. 그쵸?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야 했었던 그 날에가 됩니다. 그죠? 그날에 나는 refused예요. 거절했는데 어떻게 거절했어요? point blank죠?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그쵸?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딱 잘라. 그쵸?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there was an unpleasant scene. 아주 불편한 그러한 어떤 이 장면이 있었죠. 딱 잘라 거절하니까. 그리고서 나의 아버지가 자 smack, 그쵸? smack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죠. 나를 때렸어요. 어디를? 귀를 때린 거죠. 예, 내 귀때기가 아니라 내 귀를 때린 거예요. 그쵸? 예, 아버지가 아주 화가 나셨네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귀를 smack 한 거죠. 자, 하지만 but that did no good이에요. 자, did no good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여러분, 이 good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명사로. 이게 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 선과 악할 때,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얘가 어떤 소용, 그리고 어떤 도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did no good 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었다 정도가 됩니다. 효과가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 중에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Do the job. 예. 그 일을 한다. 그렇죠? 어떤 그 어떤 것이 그것이 해야 할 그 일을 한다. 예, 그래서 효과가 있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지워지네요. Do the job.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지문 보시면은 as long as죠. 뭐뭐 하는 한.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 그녀가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Still. 아주 고요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let him hug her. 그가 그녀를 허그하게 했대요. 허그한다는 얘기는 껴안는 거죠.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단어가 embrace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embrace는요. 허그는 진짜 포옹하는 거잖아요. embrace도 포옹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좀 뭔가를 받아들이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accept의 의미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를 껴안게 허락하고 있는 동안에 허락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was completely satisfied예요. 완전히 만족을 했어요. 아, 이제 이 그녀를 안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완전히 만족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It was와 그리고 이 that 사이에 있는 내용. 그쵸?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죠? 예, 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조되는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She slapped. 여러분, slap이 이것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유형이죠? 예, 그래서 그의 어디를, 얼굴을 그녀가 찰싹 때렸대요. 자, 그리고 그를 또 때렸는데, 자, 아까 전에 이게 스트라이크 유형이었죠, 히시. 그러면 원래 온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또? 인을 썼네. 자, 이것도 예외입니다, 예외. 자, hit 같은 경우는요, hit은, 예, 스트라이크 동사인데, 얘는 인이랑 온을 둘 다 써요. 그리고서 이렇게 더를 쓰고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원래는 온인데 인도 쓴다는 거, hit은 예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녀가 그의 얼굴을 찰싹 때리고, 그리고 그를 또 어떻게 때렸어요? 어디를? belly. belly는 어디예요? 복부죠. 배. 배를 뭘로? with her fist죠. 바로 주먹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때렸을 때, 그때가 지금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완전히 displeased예요. 화가 났다. 기분이 상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여자애가 가만히 있다가 포옹하게끔도 해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만족을 했는데, 예, 갑자기 그가, 예, 화가 완전히 나게 된 것은 왜 그래요? 예,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찰싹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니까 이제 화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I once said예요. 내가 한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A first date예요. 여러분, 이 first date 할 때 이 데이트는요, 이거는 데이트 상대를 말합니다. 데이트 상대. 예, 여기 어가 있죠? 예, 첫 번째 데이트 상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Should I kiss your goodnight? 내가 너에게 goodnight kiss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she looked confused. 아, 그녀가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죠. 잠시 동안. 그죠? 그리고 말했어요. Said yes. 그쵸? 예, kiss 해도 된다 이 얘기죠. I went to kiss her. 자, 이것도 입으로 때리는 거니까 전치사 on을 써야 된다는 거. 자, 나는 키스하러 갔죠, 그녀에게. 그쵸, 어디에다가? 볼에다가 키스하러 갔어요. 자, 그리고서 there was a moment. 순간이 있었죠. 어떤 순간? confusion의 순간이죠. 좀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어. 그쵸? 뭐에 대해서? whether I was going to kiss her on her lips or the cheek. 내가, 그녀의 어디다가 입술에 해야 할지, 또는 볼에 뽀뽀를 해야 할지, 그쵸? 그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컨퓨전의 순간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녀도 알지 못했죠?
which way, 어떤 방향으로 to turn, 돌려야 하는지, 그녀의 머리를. 그쵸?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볼에 해야 될까요? 입술에 해야 될까요? 입술에 해야죠, 그죠? 예. 입술에 해야 됩니다. 이미 yes라고 했기 때문에, 예, 굳이 그거를 갖다가, yes만 믿고 가셔야지, 이거를 또 막 엄청 고민하면서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술에도 뽀뽀해주고 그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예, 아무튼 요 정도로 하겠고요. 예, 여러분, 아, 이 성문, 이 영어 구문팩, 예, 참 재밌는 책입니다. 예, 이 지문들을 제가 또 해설해드리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기뻐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 문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신체 접촉 동사들 세 가지 유형으로 막 정리해드리고 또 예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척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던 hit. 그쵸? 이 hit. 예, 그리고 또 have a pain 다음에 전치사 in 쓰는 거. 예, 그 정도를 예외 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문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참 제 인생의 기쁨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